열악한 환경인 남쪽. 예. 네, 그것이 이제 시나이 반도 쪽인데, 네. 시나이 반도 그쪽인데,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서도 유일하게 이곳이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그러니까 뭐 험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싸움은 잘했겠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사막에서 살았던 뭐랄까요, 족속? 험악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목사님 싸움에서 이겼나요? 싸움보다는 오합지도 60만 명하고 네. 싸움 잘하는 아말렉 정예군대 1000명하고 싸우면 네. 누가 이길까요? 아니 그래도 60만 명이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한 명이 600명을 죽여야 돼요. 예. 어, 계산이 한번 나와. 600명. 군대 600인가? 네. 1대 600명이에요. 혼자 600명이라고요. 지금 근데... 6명한테 끌려가도 맛있게 생긴 사람이 되지 마세요. 600명을 어떻게 해요? 저희 둘이 선정 누나한테 꼼짝 못 하거든요.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말렉인가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네, 네. 이스라엘이 이기기까지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겼다, 기도. 졌다. 예. 네. 아, 그게. 이겼다 졌다 야. 한 거예요. 그런데 60만이랑 1000이랑 근데 뭐 60만하고 1000명이 비슷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아말렉이 이길 때도 있었고 네네네. 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네네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가 막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3D를 하는 거예요. 오. 지형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지형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제 네네네. 보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돼요. 네, 르비딘 골짜기 자 보세요. 음흠. 저기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데서 보면은 지형이 저렇게 돼요. 아, 예. 자, 그러니까 좁잖아요. 네. 좁으면 넓은 데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60만이죠. 60만이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여러 명이 달겨들으면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저렇게 르비딘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게 양쪽에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 그럼 그쵸. 누구만 싸워요? 앞에 뭐 100명 정도 그렇죠. 오시면 그 사람 싸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죠. 고로 결론이 뭐냐? 르비딘과 같은 지형에서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이순신 장군이 울들목에서 다 무찌렸던 것처럼 그런데 힘이 빠르는 거죠. 그런데 뭐요?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네. 지형에서의 싸움인데 이겼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 팔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팔절에 계속 싸우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